다음 주는 미국과 국내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과 엔화 환율은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시죠. 우려가 가장 컸던 옵션 만기일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시장은 뭐좀더 안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은 뱅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2000포인트를 지켜줄지 말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다음 주에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어닝 시즌이나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한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체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표가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어떤 소비 지표, 주택 지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 초반에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인텔과 GE와 같은 미국 블루칩들의 실적 결과에 시장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90을 돌파하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뭐 자동차주하고 IT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좀 급등했던 소재주나 화학주 이런 주식들은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동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뱅가드 펀드의 한국 시장 비중 변경이 다음 주부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지속이 될수 있을지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